안녕하세요. 저는 사조인 홍준영 입니다. 제가 만든 거는 이제 아이언맨의 헬멧을 만들게 됐는데, 실은 초등학생 때부터 아이언맨을 되게 좋아했었는데, 이제 약간 나이를 먹으면서 이제 아이언맨이 단순히 그냥 멋있어서 좋아한다기보다는 약간 자기 기술 같은 걸로 무슨 자선단체 같은 거 만들어서 사람들 도와주는 모습이 되게 멋있고 그걸 본받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되게 아이언맨, 그러니까 토니 스타크에 대해서 되게 존경을 가지게 됐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었고, 만드는 과정에서 힘들었던 거는 제가 라이노 파일을 만들면서 이체를 만들었었는데 중간에 랭이 걸려서 파일을 안 넘어가지고 다시 처음부터 했던 경험을 해서 파일을 중간중간 저장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걸 느끼게 됐습니다. 10년 후에는 지금 방금 말씀드렸듯이 저는 기술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에 대해서 되게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에듀테크 분야에서 창업을 해가지고 학생들에게 이렇게 좋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기술적 좋은 경험을 하고 또 거기서부터 교훈을 얻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